제목의 전쟁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되게 괜찮게 봤던 책 중에 하나예요. 특히 그 무엇이냐 프랜차이즈나 이런 골목상인에 관련 얘기인데 되게 이제 이 책의 좋은 장점은 데이터를 기간으로 근본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 그래갖고 소상공인 창업이나 일반 창업, 특히 농식품 분야의 창업인 사람들은 요거에 좀 특히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기들은 농식품 관계자들도 있는데 농식품 관계자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영역의 얘기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 오늘 아주 좀 충격적인 자료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 번 좀 꼭꼭 씹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목의 전쟁이라는 건데 바로 책이 많이 팔린 건 아닌 것 같죠? 생각보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데이터표가 나오죠. 이 데이터는 아마 증권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는 데이터예요. 뭐냐면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역발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뭐냐면 아직은 사람들이 뭐가 어떤 주식이 떠오를지 모르는데 그걸 미리 가서 선점해서 가서 역발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남북 경협이라는 이슈가 핫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김정은도 좀 튀고 트럼프도 튀니까 두 사람이 집권했을 때 두 사람이 뭔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 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반대로 이 사람이 크게 전쟁을 일으키든지 크게 화합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언제쯤 예측을 하면 뭐 1, 2년 전쯤에 예측을 했다면 아예 거기에 미리 가서 대선 경협 주식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파주나 이런 데 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역발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뭐 전쟁이라 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국을 떠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게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동의한 사람이 늘어나면 이게 긍정적인 이익이 추정이 되고 이게 상승이 되면 나중에 이익이 진정으로 일어난 터미 이익 모멘텀이 발생하는 요 시점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막 붐이 일어나서 지금 되게 핫하게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 있고 땅도 가격이 고점이 되죠. 이 고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때 대목돼서 이제 팔고 나가는데 실제로 되면 팔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핫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더 사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고점을 찍고 나면은 이제 하락의 기세로 바뀌면서 막 팔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사람들은 늦어서 소위 끝물을 타고 가장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든가 투자를 하든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파라다임 자체가 소위 말하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데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인데 이게 동일하게 소상공이나 일반 창업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에 되게 통찰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온 이론인데 이것을 우리 일반 소비자 라이프 사이클에 적용했던 요거는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장표 4장에 나오는 거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틈새 아이템이 있습니다. 틈새 아이템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한 틈새가 있죠. 소수의 매니아층만 일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매니아층이 좀 늘려면 이게 힙한 아이템으로 바뀝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수 몇몇 그룹들이 이용하는 무슨 서비스 이런 걸 좋아하다가 이것이 무슨 기회를 맞으면 대중적으로 갑자기 인기가 서 핫한 아이템으로 바뀌게 돼요. 소비자가 바뀌죠. 소비자 관심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자가 한두씩 막 늘어나면서 점점 확산되고 이때 대유행을 하면 일반 사람이 대유행이 되면 이도 저도 누구든지 다 이 사업을 하려고 뛰어들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 고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점이 지나가면 이제 전환점이 돼서 한두 사람이 너무 이제 뭐 보편적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이제는 관심이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실망과 감소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왕 카스테라. 그 대왕 카스테라가 저기 보면은 뭐
방송에서 그 방송을 아 뭐 대왕 카스테라가 뭐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폭락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왕 카스테라가 되게 아이템이 괜찮고 틈새 아이템이었었죠. 그래갖고 힙한 아이템으로 넣다가 점점점 소비자 관심을 들 정도로 각종 매장에 카스테라 제조하는 매장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기대가 확산하고 대유행이 되니까 이제 이도저도 다 카스테라 집이 막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이미 카스테라 그 체인점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끔을 탈 때만큼 탔을 때 그 방송이 터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 때문에 대왕 카스테라가 몰락한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때는 그것이 이제 관심의 끝날 시점이 돼서 이제 아이템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튜브에 요 장표가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핫한 아이템을 찾을 때 이거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에 가운데 선이 이렇게 딱 거져 있어요. 그래서 실망과 감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해서 실망과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 틈새 아이템일 때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이때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아이템이 바뀔 때 요 그 좀 지나면 이때부터 관심을 얻기 시작하죠 소비자가. 그러다가 점점 유행이 대유행이 되면서 이때 크게 관심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관심이 하락하면 다시 관심이 없어진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은 요 상반신에 있고 하반신에 관심이 없을 텐데 반대로 수익은 언제 극대화가 되냐면 이 축의 왼쪽일 때 수익이 극대화되고 오른쪽일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두 대중적 관심도와 수익이 극대화하는 게 오버랩이 되는 영역이 언제냐면 요때겠죠. 요때 요 영역.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좋으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이때 시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틈새 시작해서 아이템 한 사람이 아니라 고금에서 점점 매니아층이 늘고 있는 것을 잘 모니터했다가 요즘에 서울이나 아마 일본 동경에서나 지금 핫한 아이템이 좀 막 서울에는 강남 아니면 서울에는 막 명동 서울에는 그 소위 말 홍대 있고 이런 데서 핫한 아이템들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들어가면 된다라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확산성 있는가 잘 보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막 확산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매장을 팔고 나오면 된다. 크기 사이클이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아이템의 파괴력이 커서 이게 꽤 오래 지속되느냐 좀 짧게 지속하느냐 막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실내 낚시터. 근데 제가 요 관점을 갖고 저희 아버님이 언제 들어갔냐면 이때 들어가셨어요. 이때. 그래갖고 6개월 핫하게 돈 실컷 버시고 6개월 뒤에 몰락을 해갖고 빚을 많이 줬어요. 와, 그때 아주 치열했죠. 와, 가보니까 맨 처음 가니까 뭐 그 서울의 장학편 밑에 그 지하에 그 목욕탕처럼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갖고 아, 목욕탕을 해주는지 앉아갖고 이제 실내 낚시하고 옆에 향어 회뜨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도 조금씩 생기긴 하대. 근데 그때 그 시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정확하게 6개월 하시고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보면 저희 아버님이 진입할 때가 여기라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장사 잘하신 분은 대부분이 이때 진입을 해서 바짝 머니메이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업종을 바꾸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소비자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바뀌는데 어떤 아이템은 그것이 아주 길게 가는 거가 있어요.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아 인류 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중국집은 안 망해. 아니 물론 차별화 포인트는 있지만 중국집이라는 업종 자체가 없어지는 않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냉면집 그렇게 새롭게 들어온 샵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죠. 커피는 각종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이 몰락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만 커피를 먹는 액티비티 자체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커피를 많이 먹기 시작한 때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생각보다 아직. 그런데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인도라는 나라를 잘 알거든요. 10년 1년 동안 인도에서 살기도 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커피 진짜 안 먹어요. 주로 먹는 것이 홍차를 먹어요. 홍차 짜이라고 불리는 홍차를 주로 먹는데 근데 제가 작년에 인도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도 사람들이 커피를 먹기 시작해.
그 중국 사람도 커피를 잘 안 먹어요. 중국 사람도 원래 녹차를 먹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도 커피를 먹어. 그 제가 알았어요. 감을 잡은 게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의 커피가 이제는 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 물론 프랜차이즈로서는 고점을 찍을 수 있지만 소비자 마켓으로 볼 때는 커피 먹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원래 녹차 이런 걸 뭐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동에도 녹차 많이 먹는데, 아 근데 눈에 보이도록 녹차 소비량이 줄고 있어. 이제 녹차가 간 거야. 극소수의 매니아층 말고는. 심지어는 우리 학교에 가면 녹차 매니아 분들이 계셔서 가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요즘 커피 먹어. 그래서 아 이게 빅트렌드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기간이 얼마나 가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햄버거 뭐 이런 것들 다 큰 트렌드 선에 가는 거죠. 그럼 그런 데 프랜차이즈들이 성패하는 것은 뭐에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 책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3대 우리나라의 커피 메이커 회사가 있죠. 프랜차이즈 메이커. 하나는 스타벅스, 카페베네, 여기 엔젤리너스 이렇게 나오죠. 이 화면에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1999년도에 왔어요. 근데 성장 속도를 보면 엄청나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최근에 핫한 아이템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경쟁자인 카페베나 엔젤리너스는 엄청 뒤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폭발적으로 한 3, 4년 만에 스타벅스의 성장세를 넘고 급성장했다가 결국은 카페베네 부도가 났죠. 왜 그럴까? 이 책에서는 원인이, 카페베가 말하는 원인이 뭐냐면, 프랜차이즈업의 본질은 표준화인데, 표준화와 매뉴얼화. 그러니까 한 프랜차이즈가 생기면 프랜차이즈가 본점에서 보거나 아니 분점에서 보거나 지점에서 다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는데, 이게 소위 복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직원 교육, 업무 매뉴얼 어디 가나 똑같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면 그게 다 기계 서비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사람이 서비스를 하잖아.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준다는 것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떤 프랜차이즈 가보면 어떤 데는 맛이 좋고 어떤 데는 맛이 나쁘고, 이런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그 프랜차이즈는 망할 조짐이 보이는 프랜차이즈야. 매뉴얼이 안 돼 있는 거죠. 매뉴얼이 안 돼 있고, 매뉴얼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체계가 안 돼 있고 그게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브랜드 자체가 품질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 카페베나 이런 데에서는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급성장 이유는 가맹점의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 중심으로 돈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페베네는 주로 머니메이킹을 커피 파는 데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에 초점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냥 급성장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매장 관리가 소홀해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카페베네 어떤 데는 커피가 맛있고 어떤 데는 커피가 맛이 없더라.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폭이 너무 크더라. 결국은 이게 편차가 많은 상품으로 말미암아 브랜드가 하락하는 계기가 되고 결국은 몰락이 돼요. 그러니까 급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품질 관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타벅스를 보면은 전 지점이 직영점이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알바자리로, 프랜차이즈 알바자리로 좋아하는 양대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스타벅스, 하나는 맥도날드. 왜냐면 가면 직원교육 제대로 해준단 거예요.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뭐 그 휴가 제도, 그 다음에 가면 본인이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워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경력으로도 되게 좋아하고, 맥도날드도 많은 그렇겠지만, 그러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품질 관리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에 결맞게 직원 교육과 품질 유지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서 점포 성장세가 천천히 갔죠. 일부러 천천히 갔죠. 시스템하고 체계하고. 근데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의 강남역 가면 강남역 사거리 안에 그 자리에만 스타벅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 블럭에만 해도 몇 개씩만 있고,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12년의 노하우, 300개 되는 숫자까지 천천히 가서 2011년도까지, 99년도에 들어왔는데 2011년도까지는 천천히 성장하다가 2011년도 돼서는 아주 급성장으로 바뀌는, 이렇게 맛이 달라졌더라 이겁니다. 결국 카페베네의 몰락은
아직 표준화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데 너무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철저히 표준화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게 키포인트죠. 근데 고려할 팩터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지표들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집 가본 적 없는데 연어 무한리필집이 인기였었어요. 저도 잘 못 가본 것 같은데. 아, 그치. 홍문 쪽에 무한리필집 이 인기 있었는데, 근데 이게 국제 연어 가격의 시세랑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할 때 무슨 이거의 원산지가 되는 국제 가격의 시세를 모니터링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 아, 요즘 여기 핫해, 여기 잘 팔려, 요즘 싸, 괜찮아 이름을 하는데, 요게 노란색 선이 뭐냐면 노르웨이산 연어 킬로당 국제 가격 추이인데, 이게 큰 거시 지표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큰 폭으로 낮췄다 하는데, 여기 보면 큰 폭인 오른 시점에서 한 2, 3년에 걸쳐서 큰 폭으로 하락됐어요. 요 하락한 요 시점이 우리나라의 무한리필집, 연어 무한리필집이 급성장해서 확 확산된 시점이에요. 그런데 요 시점을 고점으로 해서 기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어 농산이 너무 늘어나서, 그쵸, 서서로 연어를 찾는 거예요.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연어 가격이 글로벌하게 급성장으로 막 급속도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연어 가격이 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연어 무한리필집이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폐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시대의 변동들을 예측하지 못하면 우리 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프랜차이즈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나심 탈레브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던 건데, 보통 우리가 운으로 사업을 잘 된 거를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의 사업을 했는데 그게 성공해서, 몇 번의 투자를 했는데 잘 됐어, 몇 번의 주식 투자, 몇 번의 부동산 투자, 몇 번의 투자를 하고 사업을 했더니 좋았는데, 이게 잘 된 거를 착각한다는 거야. 뭘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잘 된 걸로. 그래서 내가 왜 사업이 잘 됐느냐를 이야기를 만들죠. 내가 이 말이야, 이런 환경에서 이런 거래처 만나고 이런 기회를 벌어 이걸 투자했더니 됐어 라고 인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쫙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게 실력으로 잘 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잘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 다음번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많다고 하죠. 실제로 보면 몇십만 원씩 갖고 시작했다가 뭐 몇백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이 꽤 있죠. 근데 그 뒤에 소식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올 1, 2월 달에 급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난 수준으로 가격대가 싹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리플 같은 경우는 4,000원대를 찍다가 뭐 700원대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00만원까지 갔다가 뭐 500만원대까지 떨어지고, 근데 그때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떨어질 때는 팔아야 되잖아. 오를 때는 사고 떨어지면 팔고, 그때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년에 큰 돈을 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올 상반기 때 아주 폭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었을 때는 아, 내가 어떻게 투자했더니 돈을 벌었다라고 본인이 소위 말하는 이 거시 지표나 여러 가지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운으로 됐었던 건데 그 실력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는 운과 실력을 구분 못하드리고 자꾸 성공했을 때마다 성공한 사람은 옳았고 실패한 사람은 옳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 이야기 짓기의 오류, 나심 탈레브라는 경제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사건보다 일어난 사건들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 이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업주나 우리
농업 귀농귀촌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물어보면 제가 오늘도 농업 교육을 하고 왔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게 창업 교육하고 제가 비즈니스 모델 교육하면 이런 얘기만 들어요. 아유 교수님 너무 복잡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고객 욕구가 뭐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다 집어치시고 무슨 아이템 하면 좋을지 딱 찍어서 그 얘기 주세요. 아유 농부 되실 분들한테 막 이 소비자 욕구 어떻게 설명. 아유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무슨 농작물 심으면 되는지 그것만 딱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아이템이 좋으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그런 아이템 만능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아, 요 아이템, 요 아이템. 그래서 창업자들도 만나보면 아, 요 제품, 아, 혁신적인 요 제품만 개발되면 대박나. 특별히 우리 저기 공대나 농대 교수님들, R&D 역량이 뛰어나신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뭐냐면 아, 내가 요 R&D 펀드 받았고 하는 요 기술 개발되면 대박난 제품이야. 이 제품은 그냥 이 아래 성공하면 대박날 수밖에 없어 라고 쉽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그 아이템이 잘 만들어진 거라 그걸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완전히 100% 다른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아이템 선정할 때 안목이 좋아야겠죠. 창업주가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안목으로 좋은 아이템을 골라도 소비자의 안목이 안 좋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앞서갈 수도 있죠. 시장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아니라 여기 따옴표 한번 읽어볼까요? 따옴표 시작. 아이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특정 아이템이 갖고 있는 시장 사이즈를 알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이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크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면 이걸 어떻게 매니징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샘플 케이스로 이게 엠파나다라는 저는 뭐고 좀 듣네. 엠파나다? 스페인 요리래요. 너무 핫하고 맛있었고 하고 서울에 잘 됐는데 아 근데 문제는 이 엠파나다를 서울에서 이렇게 오픈했었는데 이걸 운영 체제를 잘 생각 안 해갖고 손님이 그걸 너무 기다리고 하고 기다리는 동선도 나쁘고 그래갖고 온 순간 뭐 그때 주문 들어가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요. 아유 너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넌 식당에도 되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만의 독특한 소위 말하는 뭐 냉면, 독특한 무슨 뭐 빵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이분이 냉면 이런 것은 만들기 언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식구들 먹을 만큼만 만들잖아요. 끼껏해야 한 10인분, 뭐 15인분 이 정도 분량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걸 창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한 20명 올 때까지 다 커버가 됐어. 근데 어느 순간 맛있다고 소문이 나갔고 신문에 한번 나오고 방송에 한번 타니까 몇백 명이 불러와. 근데 그때 그 식당의 시스템이 무너져. 우왕좌왕 우왕좌왕 주문 처리가 안 되고 아 안 되고. 우리 진주에는 저 장어구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뭐 업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한 장어구이 집이 작은 장어구이 집이었다가 거기 건물을 세워주면서 건물을 크게 졌어요. 건물을 크게 지니까 뭐가 달라졌냐? 손님이 받을 수 있는 캐파 자체가 달라졌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크게 오픈하고 가봤더니 난리고요. 아니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장사했던 집인데 건물 새로 짓고 들어가고 손님에 대한 주문 처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그 손님 같이 나 어떤 거는 금방 10분 만에 나 5분 만에 있는데 어떤 건 1시간 만에 나오고 어떤 건 주문 처리가 안 돼 있고 저쪽에서는 막 난리 나고 어떤 게 간다 그러고 처리 안 되고 1분 가고 1분 안 나와 있고 손님 6명이 갔는데 이 두 사람 먹고 네 사람 못 먹고 있고 우왕좌왕 손님 나고 그 건물은 크니까 1층에 또 종업원이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프랜차이즈 핵심이나 우리 식당이나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의 핵심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소비자한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점은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데 매출 극대화에 유리하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좋은 아이템으로 주문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매출이 올라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 근데 이거에 되게 약하신 거예요. 좋은 아이템, 좋은 제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걸 고객들한테 대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 맥도날드 가거나 스타벅스 가면 많이 배워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처리하고 중 처리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질문이 됩니까? 예예. 예. 시장의 크기가 크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시장의 크기가 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특정 제품을 살 마음 있는 사람의 숫자, 그다음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아, 요 제품에 대해서 요 살 욕구가 10만 원으로 지출할 용도가 있다. 근데 그런 사람 숫자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만 명.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온다. 아,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럼 영업 순이익으로 봤을 때 한 달 순이익이 1억입니까? 큰 시장입니까? 작은 시장입니까? 순이익이요? 네. 현금 1억. 순이익 가지고는 모르고 매출을 봐야 되겠죠. 매출. 순이익은 또 별개 문제고 매출 구매가 있고 그다음에 매출 자기가 그 매출이 사실 있잖아요. 내 매출이 10억이다. 근데 이 10억인데 전체 시장에 내가 90%다. 그러면 엄청 작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억을 매출한다. 근데 내가 전체 시장이 1%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천억 원 시장에서 10%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출한 걸 떠나서 다른 경쟁자들 전체 사이즈 이런 것들 같이 시작하는데 보통 스타트업이 하기에 적정한 시장 사이즈는 한 300억짜리 시장에서 시작을 해라. 왜냐면 그보다 더 큰 시장은 보통 빅 플레이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 사람들이 아직 손이 안 돼 있는 300억짜리 시장을 발굴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더라도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그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재료비와 가격의 비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자영업자가 자기가 돈 들어가는 비, 그러니까 가격을 만약에 100원짜리다 라고 100원짜리를 판다 라고 얘기하면 33원은 재료비, 33원은 임대료, 33원은 사업주의 수익과 각종 비용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하면 100원짜리를 판다, 재료비가 33원 이상 넘어가면 그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컨설팅 그 회사인 체리티 CEO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일반 음식점에서 원가 비율이 30%를 넘어갔으면 손해본다. 근데 느낌이 30%라고 하면 폭리치한 같은 느낌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 산정할 때 보면 아 처음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가격할 때면 정성을 들여서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만원짜리 만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드는 원가가 얼마냐면 한 8,000원이 들어가 원가가. 그걸 2,000원 더 붙여서 받아. 그래서 왜 그렇게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정성이 원가가 좋은데. 그러면 30% 룰을 지켜보면 어떨까요? 그럼 30%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8,000원의 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8에 24, 24,000원 되잖아. 24,000원짜리 제품으로는 안 사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예를 있잖아요. 우리가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먹는다면 얼마짜리 먹어요? 보통 순위가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거든요. 근데 내가 최고의 제품을 써. 2만원짜리 쌀국수 원가가 만원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부터 정해하는 게 좋아요? 가격을 정해놓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어요. 만원 내가 요 정도 포지션이야 만원.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도 원가는 어디에 맞춰야 돼? 아니죠. 3분의 1 얼마? 3,300원을 맞춰줘야 임대료 그다음에 우리 수익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원가에 대한 비중은 떨어져요. 근데 매출이 적어지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장사 잘 되면 잘 될수록 원가 비중은 줄어들어요. 장사가 안 됐으면 제품이 오랜만에 막 원자재나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가가 올라가죠. 맛이 없는 집에 닭갈비를 먹으러 가면
닭갈비가 냉동 닭갈비가 나오죠. 근데 생닭, 장사 잘 되는 생닭보다 더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조금밖에 매출이 안 일어날 때는 원가를 비싸게 해서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맛없는 집도 있고. 그래서 어떤지, 그러니까 식당을 가거나 이럴 때 뭐 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해요. 그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손님 없는 집을 가보면 맛이 없는 게 정상이야. 원가 비중도 높고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로 순환도 안 돼 있고 결국은 식당을 가더라도 손님이 많은 집에 가고 인기 있는 집을 가는 게 소위 말 맛있는 걸 먹을 가능성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외식업 상황이 안 좋다는 거가 뭐냐면 이 도표에도 나오는데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도에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 현황을 퍼센트로 했더니 35%가 넘어. 이 화면에 보여도 나오지만 2000년도에요? 10년대는 35%죠? 3분의 1 비율을 넘어섰잖아요. 근데 최근의 데이터 2014년도를 보니까 40%까지 가겠죠. 원자재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원재료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설프게 식당을 하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머니 원자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시장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어머니께서 맛있는 예. 식당을 하세요. 순천동에서. 고깃집입니다. 예? 고깃집. 고깃집 합니다. 나중에 한번 저 한번 가시도록. 허탄동에서 합니다. 허탄동. 그래서 나중에 애용을. 나와버린대요. 네, 한번 다음에 한번 꼭 가도록 하겠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식품값이 비싼가 봤더니 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식료품이 비싼 것 같대요. 물론 도쿄보다는 싸.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교해서 식료품값이 비싸대요. 근데 편견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식료품값이 비싸냐 그랬더니 유통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를 보서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유통 마진이 한 43% 50%가 채 안 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갖는 것이 한 56% 되는데 물론 이제 작물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미국을 가보면 미국은 유통 마진 73%예요. 일본은 55%. 대만은 60%. 그러니까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서 유통 마진이 큰 게 아니라. 그럼 뭐 때문에 차이가 나냐? 했더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원래 가졌던 농산물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서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농민들을 만나면 농민들도 적자 보거든요. 그럼 뭐가 비싸느냐?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봤더니 낮은 생산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낮은 생산성이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농지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어요. 농경지 비율이. 물론 미국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근데 어디냐 저기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적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에 비해서 작은 농지에 비해서 농부 인력이 너무 많다고. 저는 근데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맨날 하는 게 우리 1차 농업 하시는 분들 숫자가 점점 줄고 고령화 됐고 막 이 얘기 데이터 계속 보거든요.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소위 땅 주어진 땅에 비해서 너무 많은 농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생산성의 문제가 있더라. 자, 결론적으로 무슨 생산성? 대부분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대량 생산, 엄청나게 큰 기계농, 자동화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작농에 가까운 생산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잘못하면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데이터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좀 여러 가지 솔루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격에 헬적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적화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한국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헬조선인데 헬적화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한국으로만 물건이 들어오기만 하면 가격이 비싸진다라는 의미로 헬조선의 파산의 뭐다라는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써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커피값이 다른 나라에서 비싸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스타벅스 톨 사이즈 있잖아요. 아메리카 톨 사이즈 4,100원이죠.
예. 파리는 4,023원. 환율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쿄 3,600원. 제가 지난 올 2월달에 도쿄 아니 일본에 갔더니 3,600원이에요. 500원이나 더 싸. 다른 물가가 더 비싼 거에 비해서 좀 싸다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거 미국 2,477원. 엄청나게 차이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뭐냐면 우리 또 이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게 뭐냐면 방금 이 비교했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임금은 얘 내 나라에 제일 떨어지는데 커피가 비싸니 우리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비싼 커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아, 또 이 두 번째 데이터 되게 중요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나온 자료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봤어요. 한국의 스타벅스가 그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6%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23%, 다른 아시아권도 33%. 돈 많이 못 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에 있나 봤더니 한국 같은 경우는 임대료 비중이 너무 크더라고요. 스타벅스 공간 크잖아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비싸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스타벅스의 테이크아웃 비중이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테이크아웃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도 자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돈 많이 쓴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돈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사람 숫자가 많아. 이러면 기본적으로 좋은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역시 가장 좋은 시장은 미국. 돈도 많이 벌고 인구도 많아. 미국 시장이 가장 좋죠.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비슷한 숫자의 호주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뭐냐면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돈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있죠.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같은 경우 숫자는 많지만 우리가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동네는 아니다 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프랜차이즈가 뭐냐? 이제 원전 찾아보면 라파엘로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미술가, 미술 공방.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그 유명한 미술가가 있었는데 이게 레오나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라파엘로 이렇게 있는데 물론 우리 미켈란젤로나 레오나 다빈치가 가장 유명하죠. 근데 큰 돈 누가 벌었냐? 라파엘로가 벌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냐? 프랜차이즈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여기에 나왔지만 어디서나 본점과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 체제에 철저한 품질 관리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라파엘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어떻게 그림을 미켈란젤로나 레오나 다빈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까지 본인이 거의 다 그림을 그렸고 조수가 와서 진짜 옆에서 조수 역할만 해줬는데 이 라파엘로는 대놓고 처음에 큰 아이디어는 본인이네. 그 다음에 처음에 전반적인 그 화면 구성은 본인이네. 그리고 자기 조수도 시켜. 그리고 마지막에 검수랑 품질관이 본인이네. 똑똑하네요. 똑똑하죠. 근데 이 사람이 품질 관리 잘해갖고 그 조수랑 그렇게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품질이 안 들 수는 물론 100% 자기 그림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품질 관리 잘한 거죠. 라파엘로가 화면 구상하고 아이디어 내서 화면 구상하고 나중에 동일한 품질이 나오도록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맨 마지막에 뒷단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갖고 큰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술상 입장에서는 라팔로가 더 좋은 사람이죠. 왜? 아니면 팔 거를 계속 주니까.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는 좋은 거래처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물건을 안 주잖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위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산청에 그때 약초에 관련된 사업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산청 가서 참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대량 생산해서 식품 만들고 그랬는데 산청에서 물건을 공급 못 해주는 거예요. 약초로. 그래서 딴 데서 갖고 와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참 어려웠었죠. 근데 라파엘레는 표준화와에 대해서 대량 생산체를 갖췄다는 것. 이게 프랜차이즈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팀으로 막 일을 하잖아요. 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프랜차이즈식으로 일을 할 수 있네 라는 거죠. 개인이 1인 창조기업도 한 사람이지만 큰 기업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파트너가 되면서 이게 1인 기업도 일반 서비스업도
그다음에 컨설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타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또 트렌드를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짜왕, 진짬뽕 이런 것이 요즘 인기잖아요. 이제 짜왕, 진짬뽕이 뭐냐면 프리미엄 라면이기 때문에 그인 것이 아니라 진짬뽕 같은 경우는 불맛이 나요. 드셔보셨죠? 드셔보면 불맛 같은 게 나요. 그게 뭐냐면 오리지널 상품보다 조금 떨어진 느낌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라면보다 훨씬 비싼 라면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나 오리지널 불짬뽕을 먹고 싶은데 그보다 조금 떨어진 표준화된 거.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오리지널 상품보다 품질이 조금 떨어지면서 가격은 많이 싸. 그러니까 훨씬 엄청 더 싼 느낌이 나는 거죠. 이게 최근에 대량 생산품에 대한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이는데 기존에 삼각김밥, 그래서 편의점에서 밥 시킬 때면 되게 싸게 먹는다는 느낌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GS25의 김혜자 도시락 이외에 뭐 우리 백종원 씨 도시락 이런 거라서 가격대가 보통 도시락보다 싸면서도 꽤 퀄리티가 있고 진짜로 밥 한번 먹을만 하네? 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제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되게 명품 이런 느낌인데 최근에 수제로 만들었다 하면 영세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나는 거죠. 수제가 잘하기 쉽지 않은 시장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진짜로 명인이 만든 수제가 아니고서는 이제 웬만한 수제는 음식도 떨어지고 제품도 떨어지고 품질로 떨어지는 이런 제품이 될 수 있어서 진짜로 대량 생산하는 프랜차이즈보다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뛰어넘는 서비스나 제품을 줄 가능성이 없으면 수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핸드메이드로 하는 여러 제품이나 아니면 우리 커피숍 중에 혼자 명인이 드립하는 이런 커피숍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서비스가 스타벅스나 이런 데도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이제 길거리 가다 보고 이러면 커피숍이 생겨서 생긴 카페가 생겨서 가보면 이 사람은 바리스타도 아니고 그냥 빵 만드는 집이 계세요. 궁금해. 왜 하셨는지. 그게 있어요. 우리 저기 보면 내동에 보면 개인주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신 집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 그때 집을 예쁘게 줘서 우리 교수님이랑 가봤는데 숲이 우리밖에 없는 거야. 왜 했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지어준 집에 가정집과 그걸 겸비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보니까 커피에 대한 감이 없으셔.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메리트가 없죠.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아이 뭐 커피숍이나 하지, 아 식당이나 하지, 이 빵집이나 하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제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독 제품 자기 이름 갖고 하는 제품은 기존의 프랜차이즈보다 탁월하게 뛰어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망한다. 전통시장도 몰락하고 있죠. 근데 초기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이 망한 이유가 저거라고 생각했어요. 인프라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시설이 노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카트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전통시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드웨어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안 바뀌죠. 비위생적인 문제 안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정찰제, 딜을 해야 되고 기타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은 안 바뀌고 하드웨어만 초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게 시작점 되죠. 탑마트나 대형마트 같은 건 대형 업체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어떤 중소업체의 탁월함들을 잘 엮어낼 수 있는 방향, 포지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입지가 좋은가? 최적 입지가 어디인가? 상권과 입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권은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좋을까가 상권이고 입지는 그 중에 어떤 건물에서 사업을 하면 좋을지가 입지예요. 그러니까 상권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중에 어디? 입지. 백종원 씨 같은 거는 무조건 커피숍은 1층에서 해라 봐 이런 얘기하잖아요. 비싸더라도 1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권 중에 입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상권과 입지를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배후 인구, 그러니까 이 상권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경기 앞에 거기는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대거 큰 주민들 아파트 단지가 두 개가 있고 저 왼쪽까지 있고 그다음에 진주 역사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경대 앞은 나쁘지가 않죠. 유동 인구도 꽤 있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방학도 있지만 그 뒤가 막혀 있잖아요. 고속도로로. 확장 가능성이 없죠. 딱 그 블록만큼이잖아요. 일종의 섬처럼 막혀져 있다는 거. 더 이상 확장 가능성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큰 제약 조건이죠. 고속도로를 없애야 되는구나. 하, 쉽지 않네.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입지가 있다. 그래서 상권이 점점 이렇게 뜨면 어떤 데를 타겟으로 하는 게 좋으냐면 구도심이 주택가가 상권으로 점점 뜨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타겟으로 해야 될 집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1층 반지하 집. 집이 1층 집은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안 좋죠.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노출돼 있으니까 반지하 노출되니까 안 좋잖아요. 사람들 쳐다보고. 근데 그게 카페나 식당으로 바뀌면 갑자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도심인데 갑자기 사람이 많이 다니고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택가의 1층 여기가 카페나 그러면 식당의 핵심 중심축이 된다. 그래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의 1층 카페 리모델링으로 하면 최고 좋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 보면 홍대 근처가 다 이렇게 해서 카페가 됐던 데가 꽤 많이 있고 창원의 주변에도 보면 옛날 구도심 쪽에 그 1층에 그 카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아파트 1층은 못 써먹죠. 아파트 1층 바꿔서 카페 됐다는 케이스는 못 봤죠. 근데 최근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는 폐공장, 폐공장을 카페로 바꿔서 하는. 우리 진주에도 보면 진주 IC의 로스팅 웨어라는 더 웨이닝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옆에는 뭐가 있냐면 간접탕집이 있고 옆에는 로스팅 웨어 큰 커피숍이 있는데 공장,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쓰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넓어? 주차장이 엄청 넓죠. 우리 커피숍 가거나 할 때 주차장 때문에 되게 불편한데 거기는 주차하기 딱 좋고 하고 먹고 뭐 이런 분위기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뜨는 입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봐야 된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건물에 있자면 건물이 상승해서 건물을 기획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유치하기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은행이랑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같은 걸 유치하기 원하죠. 제가 몰랐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유치하고 나서 그 매출의 한 12%를 건물주에 준대요. 좋은 입지 좋은 데는 괜찮죠.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핫한 프랜차이즈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리스크는 참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실험을 하려면 한적한 데 가야 돼. 아까 로스팅웨어나 이렇게 큰 주차 공간에 뭐 할 때는 한적한 데 가고 새로운 형태의 아주 맛있는 그 맛집을 하겠다? 그럼 오히려 한적한 데 가서 해보는 실험적으로 해보는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아주 번화가에 돈 많이 들여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비싼 곳에는 좋은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고 좀 외진 데서는 새로운 실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주 외진데 비싼 프랜차이즈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반대로 역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이 최근에 일자리 문제랑 밀접하게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본인이 사업을 하죠. 이게 창업이죠. 아니면 본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남의 돈을 받든가 본인이 벌든가 두 가지죠. 아니면 세 번째, 아니 다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내가 투자해서 버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서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 투자.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는 거죠. 본인이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세 번째는 본인이 투자하든지. 그런데 최근에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자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 안 된 자영업자가 너무 양산해서 임제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근데 너무 급하게 창업하다 보니까 절박하게 창업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절박하게 창업하게 되면 대부분 망하더라. 성공한 창업 스토리를 보면 절박해서 창업에 성공한 케이스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여유 있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애플의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잡스 친구가 있거든요. 워즈니악. 워즈니악이 주로 개발하고 스티브 잡스가 사업하고 있는데 그 워즈니악이 아주 탁월한 개발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HP 휴럿패커드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과 야간에만 애플에서 요구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개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투자 뛰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돈 대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고 뭐 준비하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뭐 네,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오히려 더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영업자가 오히려 주는 추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 보고 참 탁월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1960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 회사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다 자영업자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취업을 하기 시작한 때가 1960년대 이후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래서 자영업자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급속도로 자영업자가 드는 반면에 여기 보면 데이터가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히려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게 뭐랑 관련이냐면 영국 경제 상황이 아주 개판이에요. 블렉시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EU를 탈출하고. 근데 영국이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대요. 느는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근데 문제가 있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줄었는데 최근 데이터가 뭐냐면 자영업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 늘은 주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올 상반기 때 수출이나 이런 거가 좋고 작년 말 올 상반기 때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 좋거든요. 그게 경제가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나빠진 게 있어요. 취업률이나 실업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취업률은 낮아지고 실업률 높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커지고 이러다가 큰 사회 문제가 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이 나쁘지 않아요. 왜 자영업이 나쁘지 않냐면 시장 상황이 좋아. 수출이 잘 돼갖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왜 안 좋냐? 실업자가 너무 많아져서 소위 말해 저소득층을 판매로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시장은 줄었어요. 그러면 어느 시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 중에? 고소득자. 따라서 고소득자를 위한 자영업자가 뭘 팔아야 돼? 예를 들면 정보. 비싼 거. 뭐죠? 외제차. 명품. 이런 마켓은 특별히 올 하반기 때 삼성전자가 예상이 되는 것이 뭐냐 엄청나게 큰 보너스를 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올해 매출 올 상반기 매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보너스로 갈 거래요. 그러면 수많은 삼성전자 뭐 이런 데 되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강남 부동산 안 떨어질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이렇게 죄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똘똘한 하나만 사, 나머지는 팔고. 그래갖고 그러면 제가 부동산 여러 개 있어요. 강남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고, 경기도 있어요. 근데 자꾸 쬐갖고 부동산 하나만 갖고 있도록 유도해. 그럼 어느 걸 팝니까? 제일 도움이 나. 경기도랑 강북을 팔고 강남을 유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또 폭락하면 더 폭락하고. 진주는 어디에 나갈까요? 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안 살려고 하는 지역일까요? 살고 좋은 세상 진주라고 써있는데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평보동 아닌가요? 아 평보동? 역세권도 요새 좀 제 그게 안 됐는데 저같으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하동은 없을 것 같아. 하동은 안 살 것 같아. 하동에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넣을 것 같아. 얼굴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분이 계세요. 네, 하여튼 이런 추이들이 거시지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시장에 직격탄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책 저자의 예언은 수출 추이가 되게 중요했더라. 우리나라가 수출이 좋았을 때는 시장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수출 자체가 나빠졌을 때는
시장 자체도 안 좋아졌던 거랑 접하게 되니 야, 일단 자영업하는 사람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환율도 봐야 되고 수출 동향 봐야 되고 우리나라 금리 봐야 되고 아까 연어 케이스 보면 뭐냐면 내가 하는 업종에 대해서 국제 시세 봐야 돼. 국제 시세에 그 보니까 선물 시장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더 고도로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상에서 일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